그러니까 종교 안에 이렇게 몰입될 수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니죠. 종교를 연구해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캐릭터긴 한데. 누구 없어요? 유명인? 유명인? 유명인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있는데. 너무 옛날 사람이고. 오래되신 분인데. 어쨌든 이분이 뭐 그 시장이기도 했었고. 아, 그렇지. 캘리포니아의 어느 지방 시장이었기도 그쵸? 했고, 그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영화를 여러 편 만든 감독이기도 하고. 감독이기도 했죠. 배우기도 하고. 그리고요, 여기서는 뭐 깊이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, 예전에 서부 영화의 유명한 배우들이요, 내가 찾아보니까 쌍둥이 자리가 많아.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그런 사람이었고, 존 웨인. 그럼 왜 쌍둥이 자리가 서부 영화의 주인공인가? 일단 총 빨리 끊어야 돼. 맞아, 빨리 끊어야 돼. 그리고 서부 영화의 주인공들은 돌아다니잖아요. 그죠? 개척시대에 새로운 곳으로 계속 옮겨가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쌍둥이 자리에 잘 맞겠구나. 이것도. 그럼 쌍둥이 자리? 여기까지? 뭐 더 할 얘기 없어요? 뭐 다 끝난 것처럼 그러네. 끝나고 나면 생각이 나가지고. 그러니까 좀만 더 하자고. 색깔도 말해야지. 아, 색깔. 색깔은 약간 형광빛. 약간 노란빛 나는 노란색, 분홍색, 그다음에 하늘색, 연두색. 근데 대체로 약간씩 형광빛이 나는 그런 색깔이 쌍둥이 자리 좀 어울리고. 노란색은 확실히 쌍둥이 자리. 그런 것 같아요. 노란색이 아마 저거죠. 지혜나 뭐 이런. 네. 지식. 기쁨. 기쁨 그러면 쌍둥이 자리야. 그러니까. 그래, 맞아, 맞아. 좋은 것 좀 얘기해 줘야 되잖아. 저는 개인적으로 쌍둥이 자리, 그러니까 제가 만난 쌍둥이 자리들을 통해서 많이 좋아진 케이스예요. 저는 굉장히 딥했던 사람이었고 또 뭐 누구랑 이야기를 해도 막 진짜 심하면 24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한 주제로. 근데 적절히 쌍둥이 자리들이 무시해주고 말 끊어주고 딴소리 해주고 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상태가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밥맛도 좋아지고 됐죠. 그러니까 제가 17년 됐는데 별자리 배운 지가 17년 전에 별자리 딱 배우는 그 순간 알았어요. 그 순간부터 정말 놀랍게도 내 앞에 수많은 수다쟁이들이 나타났어요. 그 전까지는 나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. 근데 다 나보다 말을 많이 해. 한때 약간의 실어증. 말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줬죠. 그리고 자식으로는 쌍둥이 자리의 아이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예. 기르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, 애들이. 귀엽고, 명랑하고, 할 줄 아는 것도 많고, 요거 했다, 저거 했다, 막. 아이들은 좋은데, 저는. 별로 안 좋아요. 네, 쌍둥이 자리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좀 힘들어요. 힘들죠. 저는 좀 천천히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왔다 갔다 하면 정신도 없고 지치고 막 기빨린 듯한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,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쌍둥이 자리랑 만약에 뭐 결혼이라도 해서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은 본인도 쌍둥이 자리 같은 기질이 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개자리나 황소자리 같은 좀 진지하고 가족적인 별자리고 또 막 이렇게 정서교환도 하고 싶고 안정적이고 싶고 하는데 배우자가 쌍둥이 자리다 그러면 정말 안 좋을 거예요. 막 원망할 거고 서로 힘들지.
이념 쌍둥이 자리는 그렇게까지 뭐 애착을 갖고 이 사람의 얼굴을 마주치면서 계속 얘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타입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의 배우자가 되려면 독립심이 강해야 되고 자기도 스스로 많이 바빠야 되고 할 게 많아야 되고 가끔 서로 만나서 반가워하고 취미나 서로 공유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그럼 되지. 대화가 왜 안 돼 우리는 뭐 이런 거. 그런 타입은 쌍둥이 자리랑 같이 살 생각을 하지 마라. 생각하죠.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라기보다 쌍둥이 자리한테 제가 받는 느낌은 그러니까 내 감정이 공감되고 수용된 듯한 느낌이 잘 없는 거예요. 맞아. 없죠. 그러니까 맞아. 나는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거야. 얘는 그냥 툭 쳐버려 그거를.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이제. 내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더 말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. 그게 이제 라면 물이 이제 끓잖아요. 그럼 기체가 돼서 올라가잖아요. 기체가 되어서 올라가는 기체한테. 아직 남아있는 물이 욕하는 꼴이에요, 이게 지금. 너 왜 도망가? 너 좀 아까까지 물 아니었니? 그런 기체가 내가 언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지? 왜냐면 공기고 물이잖아요, 지금 본인은. 도망가죠. 뭔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려면 미꾸라지처럼 도망가고 화제 돌려버리고 이러니까 특히 연인 사이는 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. 친구 사이면 야,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, 이 남녀 관계는 누구 한 사람이 굉장히 그 감정적인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데, 쌍둥이 자리는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치거나 이러면 상처 많이 받죠. 특히 그 물이 강한 성향의 사람들은. 그럼 두 분이 아직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. 없어요. 왜 그렇게 말했어요? 아, 옛날에. 쌍둥이 자리랑은 뭐 그냥 정보 교환을 하는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해요. 혹시라도 아까 얘기한 그 마음속의 외톨이가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게 보인다면, 그런다면 뭐 다소 말이 끊기는 한이 있어도 걔랑 대화를 하겠지만,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붙잡고 오랜 얘기를 막 진지한 얘기 막 하고 그런 거는 안 하죠. 그렇죠. 고문이죠. 쌍둥이 자리한테. 소유를 해도 안 되고요. 쌍둥이 자리는. 그런 것 같아. 귀여운 맛에, 즐거운 맛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, 항상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은 걸 알고 있겠구나.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서로 속 편하고. 나무 위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.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니? 그러면 걔가 말해요. 말한다고. 지소미아가 뭐야? 그러면 걔가 막 말을 해. 아, 뭐 그 진짜 그건 있어. 이게 뭐야? 라고 하면 모르면은 바로 찾아서 바로 얘기해 주더라고. 그 쌍둥이 자리에 있는, 그러니까 포함된 자리에서 뭔가를 강하게 주장하면 안 돼요. 진짜야, 내 말을 믿어. 진짜 그랬다니까. 그러면 쌍둥이 자리는 이쪽에서 검색해. 검색해. 맞아. 인간하면 검색됐어도 말 안 하잖아, 사람들이. 분위기 나빠질까 봐. 쌍둥이자리 합니다, 그냥. 아닌데? 그래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. 여기까지. 이거 내가 얘기할 게 다 끝나니까 다 끝나네요? 그러게요. 어째 그래? 글쎄요, 쌍둥이 자리를 그렇게 친하게 안 지내서 그런가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나는 쌍둥이 자리 할 얘기가 많이 있었고 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뭐 천칭 자리나 염소 자리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.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이 하셔야 돼요. 그래, 네, 할게요. 다 자기 상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. 저는 천칭이 라이징이라. 천칭이 라이징이면 더 싫겠다 쌍둥이가. 그 가벼움이. 천칭 예. 우아한 거 좋아하잖아. 좀 그런 거. 내담자가 쌍둥이가 와도 좀 힘들어요. 나는 뭔가 좀 진지하게 깊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뭐 그래요? 막 이러면 되게 이거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좀 이러기도 하고. 별로 안 맞는 거 같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
뭔가 좀 반응도 시큰둥하고 약간 조금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기도 하고 예,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고 얘기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태도 자체가 그 참을 수 없는 그 존재감이 나를 못 참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같이 농담 해줘야 되는데 농담 그게 없나 봐요 안에 힘들지 아니 뭐 그냥 뭐 웃어 넘기기는 하는데 예, 그냥 조금 예, 제가 딱 안에서 뭔가 딱 굳어지는 게 딱 느껴져요 예, 그런 가벼운 모습을 보면 그게 귀여워야 되는 거잖아 힘들어 그래도 세상에 귀여운 쌍둥이 자리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예, 뭐, 저 딸내미는 귀여워요 딸은 그냥 딸이지 쌍둥이 자리보다는 그렇지 딸은 딸이죠 우리 항상 그랬듯이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요 네 개자리 때 또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? 여기까지 네. 수고하셨습니다